하는 거 아닌데 이게 교재를 받는 거라 여기 어떻게 써주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책 낸 것 중에 화엄경에 지금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전에도 많이 오셨어도 낯선 분들도 제일 많은 거 보니까 이 책이 제일 화엄경의 힘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어려운 책으로 꼽는 책을 낸 거라 좀 마음에 부담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못 모르고 막 사신 거 아니죠? 그래서 집에 가서 보고 이제 저 욕하실 분도 계셨어요. 민홍식이 좀 쉽게 해놓은 줄 알고 샀더니 역시 어렵더라. 그래서 뭐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또 QR코드 다 박아놨으니까 예, 제 이야기로 또 들으시면서 보시면 예전에 그런 분 계셨어요. 되게 힘드셨는데 유튜브를 뒤지다가 이제 법륜스님 이렇게 뒤지다가 제가 계속 뜨더래요. 근데 딱 가보니까 나이가 너무 젊어서 제끼고 다시 그러다 계속 뜨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뭔데? 하고 이제 봤는데 화엄경 강의를 하필 보셨나 봐요. 어렵잖아요. 용어도 어렵고. 그런데 그냥 들으셨대요. 계속 들었더니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내가 이래서 태어났구나. 이런 걸 느끼셨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보람됐던 그 이야기예요. 그분이 직접 와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삶에 대해서 이제 확신이 생기셨다. 그래서 화엄경이 영어가 어려운데도 또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걸 저한테 느끼게 했던 책이라서 또 이게 책으로 내면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더 도움을 받으실까 하는 마음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대승보살 선언문 이런 거 하나 같이 읽어드리면 좋겠다 생각하고 왔는데 여기 이 책이 제가 앞뒤로 뽑아놓은 말들만 한번 볼까요? 저기 뒤에 보시면요. 중생 노란 띠지 노란 띠지 버리셔도 돼요. 제 사진 있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띠지 바로 버리는 사람인데 제 책들은 다 제 사진이 들어가서 못 버리고 일단 그냥 꽂아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남의 책 사면 바로 띠지 버리는 네. 표지도 책 볼 때 다 걸리적거리거든요. 표지도 벗겨놓고 보는데 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 버리셔도 돼요. 이렇게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 뒤에 한번 띄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중생 한 명 한 명이 꽃으로 피어나 온 우주를 장엄하게 장식하자는 것이 화엄의 참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엄하다라는 말을 이제 많이 쓰니까 장엄이라는 말을 이제 요즘 쓰는 의미로 제가 푸는 거고요. 원래 불교에서 장엄하다 그러면 장식하다는 뜻이에요. 그냥 동사입니다. 장식하다는 동사예요. 지금 장엄하게 장식하자는 말을 불어 쓴 건데 예, 이거는 그냥 장식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서 화엄 그러면 꽃으로 장식한다. 예, 그래서 이 우주에 이 화엄경 사상은요 우주에 천지가 있고 다 있어도 이 인간이 양심이라고 하는 육바라밀을 꽃 피우지 않으면 인간이 제대로 인간답게 살아주지 않으면 우주는 사실 예, 인테리어가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가 있다는 거는 콘크리트 구조물만 지어놓은 거지 사람이 그 우주를 장식해줘야 되는데 양심의 꽃으로 육바라밀의 꽃으로 장식을 해줘야 이게 진짜 장엄한 거거든요. 그래서 화엄경이라는 거는 온 우주가 적막하다. 보살도에 꽃을 피워준 사람들이 중생들이 없으면 적막하다. 그런데 누군가 한 명이 보시 남의 이익을 내 이익 남의 이익을 내 이익처럼 여기면서 남도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보시의 마음을 한번 쓰고 그럼 이 보시의 꽃이 피운 겁니다. 보시바라밀의 꽃이 피고 지게 남한테 죄되는 일 안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유혹에 시달리다가도 계율을 지켜야지 하고 끊어주고 예, 그게 지게바라밀 그 꽃 한번 피운 겁니다. 우주에 자기 마음에 피운 거예요. 사실은 그 중생 마음에 꽃이 핀 건데 이 우주라는 게 사실 다 우리 마음에 있는 거니까 내 마음에서 보시의 꽃, 지게의 꽃 그리고 남을 수용해주고 진실을 받아들이는 인욕의 꽃 예, 정진의 꽃, 양심을 최대한
밝혀보려고 하는 정진의 꽃, 그리고 늘 깨어있으려는 선정의 꽃, 늘 자명한 판단만 하려고, 있는 그대로 이 팩트로, 이 팩트를 가지고 이 우주를 이해하려는 반야의 꽃, 요 여섯 가지 꽃을 피워주는 중생이 있으면 이 우주가 사실은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니까,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니까 한 중생의 마음에서라도 그 중생의 법궤죠, 그 중생이 살아가는 그 마음의 세계에서 육바라밀이 꽃을 피우면 우주가 장엄해졌다 이겁니다. 안 그러면 우주는요, 천지가 아무리 화려해도요, 사람이 사랑과 정의와 인욕과 이런 성실과 깨어있음과 지혜를 실천해주지 않고 표현해주지 않으면 우주는 적막한 겁니다. 천지가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하늘이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의 정의, 한계가 있습니다. 꽃과 이 동식물들이 표현할 수 있는 사랑과 정의,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을 통해 표현될 때 가장 우주에서 구경의 이런 사랑과 정의, 보시와 지계, 인욕의 육바라밀이 꽃 피우는데요. 인간이 안 해버리면 우주에서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게 모든 동서양 철학에서 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고요. 예전에 제가 유튜브 강의 때도 올렸던 것 같은데, 명상록, 서양 철학자죠, 유명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보시면 똑같아요. 인간이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이 신적인 이성, 로고스를 따르지 않으면 그날로 인간은 멸종한 것이다. 아, 고등 침팬치들이 돌아다니는 거지 인간이라고 부를 만한 존재는 우주에서 사라진 것이다. 똑같이 이 화엄경에서도 인간이 양심의 꽃을 피워주지 않으면 중생들만 바글거리지 우글거리지 이 우주는 장엄한 꽃이 없는, 인테리어가 엉망인 그런 구조물이 되고 말 뿐이다 하는 요 내용이 화엄경의 제일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이거 읽어드렸고요. 요거 요 뒤에 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위에 작은 글자요. 열반에 안주하는 것은 소승의 목표요. 이 우주로부터 벗어나서요, 나 혼자 참나의 세계, 열반의 세계, 영원하고 걱정이 없고 순수한 알아차리는 의식만 있는 세계, 그 세계에 살고 싶다 하는 요 소승의 목표. 이 소승을요, 초기 불교적인 가르침, 그리고 그 이후에 부파 불교적인 가르침만 소승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선불교도 소승입니다. 왜? 목표가 견성에 안주하는 거거든요. 자, 산에 들어가서, 암자에서 참나 찾고, 거기서 참나 안에서 안주에 사는 거. 근데 제가 19살 땐가 그 대학 때 없는 살림에요, 있는 돈 모아가지고 타너스님 육성 테이프를 지른 적이 있어요. 질러서 밤새, 제가 그 전에 봉호 선생님이라고 이제 저희 선생님 테이프 열심히 듣던 사람인데, 타너스님하고도 친분도 있으셨다는 얘기도 듣고 하다가, 타너스님도 유불선을 회통하시려는 분이셨다를 듣고는 제가 자료를 구하다가 들었는데, 거기서 이 얘기를 하세요. 소승의 종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열반에 들어앉아 있으면 소승이다. 그러니까 대승교리를 배우고 뭘 배워도 자기 하나의 그 깨달음에 안주하고 있으면 소승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잘 모르고도 그때는 말씀이 센 말씀인 것 같다. 근데 이제 이해는 나중에 10년 더 걸렸습니다. 이해하는 데는. 근데 그 말씀이 딱 박혔는데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나는 대승인데, 우리나라는 대승불교인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냐는 거죠. 이 우주에서 아주 평안한 열반의 세계, 참나의 세계로 들어가가지고 이 우주로부터 벗어나서 쉬고 싶다. 거기서 나의 어떤 그 삶의 안식을 찾고 싶다. 그게 내 수행의 목표다. 그러면 소승인 겁니다. 대승은 그게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소승은 이 우주에서 벗어나는 거고요. 대승은 그러니까 중생심을 버리려고 하죠. 여러분들은 욕망을 버려라 이런 가르침이 있죠. 다 버려라, 내려놔라 이 얘기만 하고 끝낸다면 소승입니다. 대승은 내려놓는 이유가 있어요. 내려놓는 이유는요, 잘 쓰려고 합니다. 욕망을 잘 쓰려고, 탐진치를 잘 쓰려고 내려놓는, 방편상 내려놓는 가르침은 대승입니다. 목표가 달라요. 그래서 열반에 안주하는 거는 소승의 목표지, 열반에 듭시다. 지금 대승불교 가시면 이런 말씀을 그냥 하세요. 널 이 우주 중생을 다 구제합시다. 그러면서 동시에 열반에 듭시다 할 때 이게 위험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쓰시는지 들어야 돼요. 즉, 중생 구제 자체가 열반이라는 사상이 대승 사상인데, 중생을 구제하고 나서 아무튼 어떻든 간에 우린 열반에 들어가고 공부를 끝내자라고 얘기하신다면 그건 심각하게 그건 잘못된 사상입니다. 대승 사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승을 표방한다면 요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된다. 우리는 원래 목표가 소승이다 그러면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지만 대승을 표방한다면 대승이 뭔지는 알아야죠. 그래서 열반에 안주하는 건 절대 대승의 목표가 아닙니다. 소승의 목표지. 늘 열반에 안주하면서 보살이 되어 온 우주를 화엄세계로 만드는 것이 대승의 목표입니다. 대승의 목표는 항상 자리이타입니다. 자, 나를 누구로 만들어요? 나를 중생심을 버리고 탐진치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탐진치를 잘 경영하는 보살로 만들어야 돼요. 나를. 열반에 드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열반은요, 우리가 원래 열반이에요. 지금 저 보이시죠? 저를 보고 있다는 건 여러분 내면에서 순수한 의식, 순수한 알아차림이 참나가 즉 제대로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를 보고 제 얘기를 듣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 자리가 부처 자리예요. 그 자리가 열반 자리고 우린 이미 부처고 이미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에서 먹고 마시고 뭐 뒹굴고 온갖 망상 부리고 하는 건요. 우리가 부처기 때문입니다. 원래. 알아차림이 있기 때문이에요. 순수한 알아차림. 근데 뭐가 어렵냐? 원래 부처예요. 여러분은. 뭐가 어렵냐? 보살되기가 어려워요. 즉 깨달은 중생 노릇하기는 어려워요. 이미 부처인데 깨달은 중생이 보살이거든요. 보리, 깨달음과 살타, 중생 합친 말입니다. 깨달은 중생 노릇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탐진치를 잘 조절해서 쓰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쓰는 게 좋은 거냐? 나도 좋고, 나도 육바람을 구현하고, 남도 육바람을 구현하게 돕고 이게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자리이타의 공부법이고 요게 이제 우리 민족이 늘 추구했던, 우리 민족은 원래 대승적이었어요. 홍익인간. 엄청 대승적인 민족이었는데 지금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요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화엄경이 우리 민족에 잠들어 있는 이런 영적인 DNA도 깨워줬으면 좋겠어요. 양심의 DNA. 국시가 홍익인간인 나라가요. 드뭅니다. 여러분 그것도 성인들이 와서 이렇게 대승에 가르친 편계 2000년, 3000년밖에 안 돼요. 홍익인간은요. 우리가 전에 듣기로만 지금 5000년 전이에요. 그 이전부터 내려오던 가르침이에요. 엄청 대승적인 거고요. 그래서 한민족은 대승적인 걸 해야 가슴이 뛰어요. 그러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보셔도 저 산 속에서도 세계 평화 기원하고 계세요. 본인이 마주치는 사람 없더라도 사실은. 맨 보는 건 다람쥐고 새고 뭐 이래도 온 인류의 평화를 기원하면서 거기 계시면 그래야 마음이 편하거든. 그러니까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한민족은 대승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몽골족들 계통으로는 불교가 다 대승만 퍼졌습니다. 남방으로는 소승이 퍼졌는데 한국, 중국, 일본, 티벳 쪽 위주로는요 다 대승이 퍼졌습니다. 이 신기하죠? 대승이 맞거든요. 근데 날씨로도 보면요 더운 나라는 소승이 맞아요. 왜? 내 움직이는 거 다 고예요. 그러니까 그늘만 보이면 거기 들어가 쉬는 게 제일. 그래서 열반을 추구하는 게 사실은 그늘을 추구하는 사상입니다. 서늘한 곳. 열반이란 뜻이 불 꺼졌다는 뜻이거든요. 서늘한 곳이란 뜻이에요. 그걸 한민족이 그 우리의 이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더운 나라 사람들의 이상이지 우리는요 더운 나라가 아니죠. 사계절 있는 나라죠. 엄청 부지런해야 돼요. 철 따라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육바라미를요 엄청 굴려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이 환경이에요. 잠깐 방심했다가는 예, 더운데 추운 옷 입고 있고 뭐 이런 추울 때 입는 옷 입고 있고 추울 때 더울 때 입는 옷 입고 있고 요거 못 맞춥니다.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문명들, 약간 추운 쪽 나라들은 다 대승합니다. 신기하죠? 요것도 같이 이해해 보세요. 즉, 뭐 환경 탓, 이것 탓 하자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뭐냐? 현상계를 부지런히 경영하면서 탐진치를 부지런히 경영하면서 나도 살고 남도 사는 법을 찾아가는 게 대승 사상인데 그게 한민족 홍익인간 이념이고 그래서 대승이 우리한테 잘 맞고 몽골족들 계통들이 그런 걸 좋아하니까 대승 이념을 훨씬 좋아합니다. 나 혼자 열반에 든다. 이게 안 맞아요. 벌써 마음에. 심리적으로 거부감이 있어요. 이런 이 한민족의 이런 영성을요. 꽃피우게 하려면요. 대승 사상밖에 없는데 문제는 홍익인간 이념 어떻게 하는지도 잊어버렸습니다. 몰라요. 홍익인간이 뭡니까? 몰라요. 널 인간을 이롭게 해라. 어떻게 이롭게 할 건데요? 육바람을 해야 이루어집니다. 한마디로 하면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안 해야만 남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양심의 극치고 그거를 항목을 나눠보면 여섯 개로 나눠보면 육바라밀이고 다섯 개로 나눠보면 인위지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계속 그것만 추구해오고 있는데 잘 안 돼서 문제지 추구해오고 있던 민족입니다. 또 최근에는 기독교를 통해서 황금률 가지고 또 그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한번 대승해보자는
차원에서 화엄경을 제가 선택하게 됐고 강의하게 됐고 핵심 사상은 절대 깨달은 중생이 되자지 이 중생성을 초월해서 열반에 들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탐진치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여러분. 근데 절에 갔거나 어디 이렇게 도인을 만났는데 탐진치를 버려라. 그 세상에 안 맞는 돌이고 소승돌입니다. 대승돌이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그 아까 그 19살 때 타노 스님 육성 테이프 들을 때 놀린 게 탐진치가 그대로 보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고진멸도가 그대로 보리다. 깨달음이다. 그냥 이렇게 기분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힘내라고 하는 말인지 중생들한테.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탐진치가 그대로 참나의 작용입니다. 탐진치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탐욕 없으시면 여러분 못 살아요. 여기 못 와요. 욕심을 냈으니까 여기까지 왔죠. 공부도 욕심나야 하죠. 밥도 욕심나야 먹습니다. 탐진치 없으면 여러분 그대로 누워있다 돌아가셔야 돼요. 탐욕이 없으면, 이거 탐욕 없으면 몸도 못 움직여요. 왜 이렇게 움직이시나요? 저쪽으로 가면 좋을까 봐요. 이렇게 움직이면 행복할까 봐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고라. 락을 찾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였다가 또 고가 오면 이렇게 움직였다. 여러분 삶은 그냥 탐진치 덩어리예요. 진, 분노. 지금 있는 상황이 못마땅한 게 분노입니다. 왜 움직이셨어요?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고예요. 그러니까 탐욕, 욕망이 좌절돼요. 지금 몸을 이렇게 취하고 있는 게 고예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요. 탐욕이 생겨서 움직여본 겁니다. 이쪽으로 가면 좋을까 봐. 갔더니 또 안 좋으면 다시 움직이고. 사람을 산다는 건 탐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치. 우리가 진리 다 알고 사나요? 모르고 살죠. 모르고 사는 게 또 맛인 게요. 여러분 남의 집 사정 다 아시면 못 살아요. 여러분이 지금 나는 이 치 어리석음을 벗어 다 버려버리고 온 우주 사정을 한눈에 꿰뚫어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못 삽니다. 이 순간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있고 이 범죄에 희생되고 있고 고통 겪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삶에 대해서 지금 고뇌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걸 다 읽어낸다. 못 살아요. 지금 웃으실 수 있는 거는요. 어리석어서 웃으실 수 있는 거. 기분 그래도 내 안식 찾을 수 있는 건요. 어리석어서요. 몰라서. 남의 사정 모르니까 기쁘게 자는 거예요. 와이프 사정 모르니까 혼자 기분 좋게 자는 거예요. 알면 못 잔단 말이에요. 적당히 몰라야 돼요. 원래. 중생이 살려면 적당히 몰라야 돼요. 너무 다 알면 안 돼요. 여러분 신통 얻어서 타신통 얻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최악이죠. 그건. 다 들릴 거 아니에요. 남이 욕하는 거 다 들리고 내 욕 주로 잘 들릴 거고. 그럼 못 살죠. 모르니까 삽니다. 그래서 보살도는 이걸 안 거예요. 탐진치가 사바세계의 기본 구성요소지 단순히 버릴 것이 아니더라는 걸 알아낸 사람들이 열반을 추구하지 않고 보살을 추구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잘 경영하는 쪽으로 답을 내보자. 그게 보살도입니다. 그래서 윤회를 떠날 생각이 없어요. 아니 중생의 세계가 윤회의 세계인데 윤회의 세계를 어떻게 떠납니까? 중생 세계 속에서 얼마나 육바라밀을 구현하느냐 거기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리고 여러분 육바라밀의 구현을 여러분 목표로 삼으셨다면 삶에 윤회를 거부하실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요 화엄경의 1지부터 10지까지 즉 검은띠입니다. 이미 1단이면 검은띠예요. 1단부터 10단까지의 얘기입니다. 태권도 바둑 다 1단부터 10단까지 있죠. 10단은 이제 명예단이죠. 왜? 10은 완성이거든요. 완성이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중생의 세계에서. 탐진치가 굴러서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완성을 설정 안 해요. 그래서 이 화엄경에서도 10지라는 건요. 명예지 실제 10지조에 가보시면 10지도 계속 발전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궁극의 완성이 아닌 거예요. 이 화엄경의 놀라운 점은 다른 대승불경들은 12지, 10지 넘어서 완벽해지는 11지, 12지까지 가면 11지의 때를 벗고 12지에 완벽해지면 인류가 완벽한 존재가 된다고 강조해요. 화엄경은요, 그거 부정합니다. 10지에서 끝내버려요. 인간은 미완성인 채로 끝난 스토리가. 끝없이 중생이라는 건 탐진치의 세계고 탐진치의 세계에서 육바라밀의 진리를 구현한다는 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왜? 또 바뀌거든요. 1초 후에 또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완벽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왜 바둑에서 10단이 있을 수가 없냐? 진정한 10단이. 왜? 오늘 연습하면 내일 더 나아지거든요.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사바세계인데 이 사바세계에 살아가는 깨달은 중생의 노래이기 때문에 화엄경은 놀랍게도 십지에서 부처라고 인정해 줍니다. 십지를. 이분이 제일 위대한 분이다. 하지만 이분 또한 지금도 닦아가고 있다라고 딱 끝내버려요. 이게 정말 위대한 사상인데 이걸 못 감당한 분들이 화엄경이 더 먼저입니다. 뒤에 못 감당한 분들이 반야부나 유식학이나 이쪽 이 반야 계통에서
끝내버리는 사상을 자꾸 만들려고 해요. 그게 만들어진 게 대승기 신론 능가경 등에서 나온 게 12지 부처 이론이 나옵니다. 깨끗하게 끝내버리는 이론. 요게 화엄경을 이해 못하신 거예요. 그 경을 쓰신 분들이 화엄경이 왜 10지에서 끝냈는지를 이해 못하신 겁니다. 그 놀라운 세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생심을 육바라밀로 잘 경행해 본 분이 아니면 이 맛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현들을 써본 거예요. 이 중생성을 버리는 게 아니고 이 보살이 되어 화엄세계 만드는 게 목표다. 그 다음 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이 딱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탐진치가 넘실대는 중생심을 공부의 도량으로 삼고 수행처로 삼고 육바라밀 선을 매 순간 깨어서 육바라밀 하는 것을 중생심 경영의 비방으로 알고 경영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대승보살이 되고 내가 사는 곳은 정토가 되게 돼 있다. 거기 일단 내가 사는 곳이라는 거 내 마음이죠. 내 마음에서 정토가 구현되면 보세요. 우리는 각각의 한 우주입니다. 왜냐? 나는 내 모니터밖에 못 봐요. 여러분도 여러분 모니터밖에 못 봐요. 솔직히 가족이라고 해도 내가 낳은 새끼도 사실 어떤 세계에 사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렇죠? 우린 우리 모니터만 보고 삽니다. 요즘은 모니터라고 해도 VR로 설명해야 좋아요. 여러분은 지금 마음이라는 VR을 끼고 살아가고 계세요. 거기에 보이는 팔다리가 이제 내 팔다리인 줄 알고 살아가세요. 그러다 꿈꾸면요. VR 좀 바뀌어요. 꿈 버전으로 가면 팔다리가 좀 달라집니다. 근데 꿈에서는 또 그 몸으로 그 세계를 살아요. 또 깨어나면 더 생시의 세계와 생시의 몸. 이 몸과 세계는 한 세트예요. 재료가 같아요. 꿈의 몸과 꿈의 세계는 한 세트고요. 재료가 같고요. 그래서 현실의 몸과 현실의 세계는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수한 참나가 자꾸 생시에 지금 깨어있을 때 꿈꿀 때 잠잘 때 자꾸 버전 바꿔가면서 계속 하루 일과가 돌아가면서 여러분은 계속 이 우주 자기만의 법계를 살아가요. 영원히. 왜 윤회를 부정하면 안 되느냐. 요 얘기 드리고 같이 이어갈게요. 화엄경에 나온 1지부터 10지까지 영성의 발전이 한 생에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송하게도 제 얘기 듣다가 이번 생 10지 가자 막 이런 분 계시면 죄송한데 이게 일단 이론 쓰신 분들 자체가 이거 무량겁 걸린다고 쓴 거예요. 무량겁 닦아야 된다고 써있는 거예요. 즉 보살도에서는 윤회를 왜 거부하지 않느냐. 자, 목표가 소승은 윤회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인도 문화의 핵심입니다. 우리 문화의 핵심은 홍익인간이에요. 나와 남을 어떻게 이롭게 할 거냐. 다르죠? 그러니까 달라요, 처방이. 자, 그러니까 수행법도 다릅니다. 열반에 든다는 거는 이번 한 생에도 가능하다라는 입장이라면 뭐 한 생이 안 되더라도 아무튼 몇 생 안에는 열반에 들고 윤회 끝내고 이제 공부 끝내야죠. 대승은요? 육바라밀의 구현이죠. 그리고 육바라밀의 구현이라는 건 뭐냐? 중생심을 재료로 해서 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마경에서 허공에서는 연꽃을 피울 수가 없다. 반드시 진흙탕에서만 피울 수 있다. 그 진흙탕이 중생심입니다. 우리의 탐진치의 마음이 없으면 육바라밀의 꽃을 피울 수가 없다. 진리로는 있겠지만 멋진 작품을 못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떠들고 있는 게 육바라밀의 구현이죠. 이런 작품 못 만들어요. 그리고 이걸 작품을 만들려면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공간이 존재해야 되고 나와 남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게 중생세계예요. 탐진치로 이루어진. 거기서 굴러다니려면 탐진치로 굴러다녀요. 작동해요. 지금 사바세계를 전제해야 우리가 육바라밀의 진리를 가지고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그 인간관계 속에서 제일 멋지게 작품으로, 양심 작품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언제까지 만들어내야 되느냐? 무한하죠. 참나가 영원한 만큼 현상계도 영원합니다. 무한한 시공간에서 무한한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는 속에서 그때그때 그 탐진치를 재료로 해서 만들고 또 만들고 합니다. 자, 1초 전 건 이미 지나갔어요. 지금 거 또 만들어야 돼요. 또 진리, 진선미를 담아서 또 육바라밀을 담아서 제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해야 돼요. 요게 그러면 언제까지 갈 건가?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살도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보살도의 그 대표적인 것들이 나 윤회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선언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선언할 필요도 없이 원래 못 떠나는 거예요. 보살도에서. 이게 공부거든요. 그러면 1지부터 10지까지의 그런 육바라밀을 더 잘 드러내는 레벨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레벨을 다 구현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요. 윤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윤회가 아니건 여러분들이 더 닦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 닦을 그런 경험을 어디서 얻으실 겁니까? 그 닦는 시간을 어디서? 다 현상계 시, 공, 그리고 주객의 이원성에서 재료를 가지고 와서 닦는 겁니다.
이걸 지금 받아들여지시면 여러분 대승적인 마인드가 깔리시는 거예요. 안타깝게 한국이 대승불교만 주장해온 지가 1000년이 넘는데 지금 대승불교가 뭔지도 제가 볼 땐 감을 못 잡고 계세요. 견성에서 성불하자 쉽게 얘기하시는데 그거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화두만 잡고 계십니다. 그럼 견성을 하실지 몰라도 보살도는 모르시는 거예요. 보살도 모르시니까 저기 룸 가다 걸리시고 막 하는 거죠. 갑자기 룸 간다고 보살도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육바라밀의 전문가가 술집을 가서도 이게 양심에 맞게 대처하시는 거지 견성 하나 붙잡고 있다 만행을 하자 하고 술집 가시면 저기 정신 잃어버립니다, 실제로. 근데 왜 만행이 나오느냐? 예전 어른들은 알았던 거예요. 보세요. 견성을 한 뒤에 만행을 하는 건 육도 만행이란 말 쓰시죠. 그 육도가 육바라밀이에요. 한문으로 건넬 도자 써서 육바라밀을 육도라고 합니다. 원래 도피안이라는 거거든요. 한문으로 번역한. 저 세계로, 궁극의 세계로 나를 건네주는 거라고 육바라밀을 육도 만행이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견성하신 뒤에 실전에서 경험 속에서 나와 남의 관계 속에서 시비가 붙지 않고 역경을 처하지 않으면 내가 육바라밀에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진흙탕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견성하신 분들이 불어 진흙탕에 들어가서 육바라밀에 꽃을 피우는 작업을 만행이라고 하는데 지금 분들은 그냥 자신의 어떤 파괴행을 만행이라고 덮으려고 하십니다. 만행이야. 근데 술집 가서 정신 잃으시면 만행이 아니에요. 그냥 탐진치예요. 그런데 육바라밀로 탐진치를 경영할 때 그게 만행이 되는 거고 육바라밀의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육바라밀의 꽃을 피우는 거죠. 진흙탕에서 꽃을 피우셔가지고 내 마음의 온갖 역경, 순경, 오는 뭔가 그 생각, 감정, 오감을 재료로 삼아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이 말씀만 드릴게요. 공부는 언제 하는 거냐? 지금요. 미래에 못합니다. 과거에 못합니다. 지금만 할 수 있어요. 지금 어디서 하느냐? 여기 내 마음에서. 남의 마음에서 못해요. 내가 보는 건 내 마음밖에 안 보이거든요. 지금 내 마음에서 여기서 육바라밀 하는 거. 내 생각, 감정, 재료는 뭐냐? 내 생각, 내 감정, 내 오감이에요, 재료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 나한테 들리는 거, 내 머릿속에 떠오른 거. 그걸 육바라밀로 경영하시면요. 그게 정토를 만드는, 내가 사는 우주만이라도 천국을 만들고 정토를 만드는 비결이고 우리가 각자 자기 모니터만 또 보는 것 같지만 본래 참나가 하나이기 때문에, 불성이 하나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우주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남의 우주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근데 내 우주를 못 바꾸고 남의 우주를 바로 바꾸려는 시도는 다 실패할 겁니다. 내 우주가 바뀌면 남도 같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 우주의 빛을 받아서, 육바라밀의 빛을 받아서. 이 원리를 제가 대승보살의 원리인데 이게 우리 민족 홍익인간의 원리입니다. 이 방법 아니고는 남을 이롭게 해줄 수가 없어요. 유불선이 다 똑같고 기독교도 다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최대한 유튜브 강의를 통해 입증해 드릴 거고요.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다양한 철학 경전에서 보살도의 지혜를 얻으시되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제 신법이라는 거 아시고 삶에서 지금,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가끔 꺼내서 분석할 때 쓰고 미래도 가끔 꺼내서 그 미리 걱정해본 데 쓰시는 건 좋은데 지금 여기서 육바라밀을 하셔야 과거에 미래에 다 올바르게 대처하시는 거라는 걸 명심하시고 공부하시면 좋겠고 그런 공부하실 때 이 화엄경을 참고하시면요 책은 어렵지만 그리고 제가 최대한 쉽게 한다고 했습니다. 요 안에 인류가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소상하게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있으니까 영성 개발에 이런 매뉴얼이 인류에게 있다는 건요 이것 또한 2000년 전에 보살들이 이름도 밝히지 않은 보살분들이요 이름 안 밝혔습니다. 이름 안 밝힌 보살분들이 멋진 양심 작품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 우리를 이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들은 시공을 초월해서 서로 도와가면서 우리가 지금 보살도를 닦으면 요게 또 시공을 초월해서 내 뒷사람들 또 다른 지역에 있을 사람들을 또 도와줄 수 있으니까 예, 나 하나만의 일이라고 보지 마시고 온 우주 중생이 본래 하나니까 공동 운명체입니다. 나의 한 걸음은 인류의 한 걸음이고 내가 한번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건 미미해 보여도 인류 중에 한 명이 육바라밀을 실천했다는 거기 때문에 온 인류에 복이 됩니다.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중생이 있는 인류가 됩니다. 다른 인류는 놀더라도 나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생의 대표라는 그런 마음으로 각자 자기 마음속에서 생각, 감정, 오감을 재료로
육바람의 꽃을 피워주시는 게 화엄경 읽으시는 어떤 기본 자세로서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